제주도! 아이씨! 아야 진짜 우한 나라에 나오네. 궁금 프로덕션. 네, 오늘은 프로덕션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서동현 군, 그러니까 빅나리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아트웍이 결국 우리가 한 거랑 비슷하더라고. 살짝 비슷해. 앨범 아트웍이 비슷해. 그렇지, 그렇지. 저희의 아이디어가 많이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합작 분쟁까지 갈 수도 있었는데 그것까지 이제 얼굴 붉히긴 좀 그러니까 선물했다. 예, 선물했다 생각하고 그 이후로 지금 러브콜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아니 뭐 집을 지어달라, 땅 파달라, 돈 좀 꿔달라, 돈 좀 꿔달라. 오늘 저희가 또 여기서 갑자기 연락을 주셨어요. 여기 많이 좀 낯이 익은 곳인데 어디서 부탁하셨는지 한번 가보시죠. 너무 궁금하니까요. 갑시다. 가시죠. 네, 여기. 야, 오늘 저 궁금한 게 익스큐즈 미! 익스큐즈 미! 익숙한데? 장PD님! 안녕하세요. 빙고에서도 장PD가 나왔다는 것은 궁금한 나라의 넝비스 자체에서 뭔가를 지금 의뢰하려고 한다 이런 냄새가 있는데 이건 냄새가 좀 지독하다. 지독하다. 이런 내용이 뭡니까? 생각보다 그 궁관억이 예. 장수하고 있어요. 오, 좋은 거네. 우리 궁예스 분들께서도 예, 예. 궁관억 굿즈 좀 만들어주세요. 굿즈를 하고 싶다. 궁예스들과 예. 함께 그 소소한 추억 느낌으로 큰 막 이렇게 수익이나 이런 거보다는 궁예스 우리 팬분들과 좀 소통하고 싶다. 그럼 끝이 참관하면 좋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항상 이제 국민들을 위한다라고 많이 하는데 귀가 구린 사람들이 뭐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해. 저는 아직 믿을 수 없고. 이쪽이 또 의심이 많아서. 아, 저도 궁예스예요. 아, 이쪽도 궁예스기도 하면서 또 제작. 분이시고 나한테 처음 소개시켜주듯이 나도 아는 분인데? 사실 정확히 의뢰드리고 싶은 건 궁예스와 재밌게 나눠가질 수 있는 제품군 그리고 디자인까지. 자 이제 돈 얘기 좀 할게요.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수익에서 인센티브로 가실래요? 아니면 그냥 저희에게 디자인 가격을 주실래요? 그거는 이제 꺽다리 오면 같이. 전화하세요. 전화를 해. 지금 전화해. 아니면은 저희랑 지금 얘기를 한 다음에 두 분에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것도 나쁘지 않지. 일단 이건 비밀리에 진행하면 돼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면 되고 저희가 네. 아이템 만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아, 잘 부탁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획실장님한테 연락드려야겠는데 그러면? 알았어. 네, 지금 좀 전화해 볼게요. 아, 근데 실장님이 더 통화가 될지 모르겠는데 실장님, 아 저기 내 핸드폰이 밖에 있는데. 아니 나 덕사님 아니 기획실장님 핸드폰 안 갖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아, 중요한 얘기를 그래. 할 때는 갖고 다니고. 아 그렇지. 아이디어 회의실로 좀 이동을 해야 되니까 거리가 좀 되니까 먼저 일어날게요. 먼저 아이고 일어나야지. 나오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일단 보니까 셔츠랑 이제 모자 정도는 기본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아이템 하나만 더 우리가 좀 넣읍시다. 궁예스 분들이 보내준 사연들이 있어. 아이템들을 보내주셨구나. 아이템 보내줬어. 배지 이걸 딱 달고 있으면은 좀 이 자식 궁예스구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배지 괜찮네. 그 이상한 얇고 긴 힙한 수건 포차야죠. 포차야죠. 여기 딱 넣는 거. 정확히 표현하셨네. 길다리 VMC 사옥 화장실에 걸려있는 휴지. 자극적으로 가면은 우리가 쓴 휴지는 아니 그럼 딱 코 정도 푼 거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실 수 있잖아요. 덤빌스 앵무새 인형 누르면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팬티가 있어요. 팬티. 팬티? 팬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해요. 만약에 우리 얼굴이 들어가 있다면 엉덩이 쪽에 보면 괜찮잖아. 근데 그분이 저기 뭐 방구를 낀다든지 우리 얼굴에다 깼어요. 그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지. 궁예스 분들이잖아. 나쁘진 않죠. 우리 또 우산이 또 유명하잖아요. 아 그래 우산 좋네. 우산 여러분 우산 필요하지 않아요? 요즘 비도 오고 왜냐면 또 여름에 작년 여름 비가 많이 왔거든. 전 미쳤잖아. 우산 없으면 주름이 큰일 나니까. 아니 이게 가만 보니까 지가 집에 필요한 것만 계속 TV 테레비 냉장고 없다. 냉장고 야 좋다 시원하다. 김치 냉장고? 건조기 뭐 건조기 야 건조기 펜프린스, 에어팟케이스, 폰케이스도 좀 있고요. 포토카, 그립톡, 키링스, 비니스 굉장히 많은 아이템인데 우리가 지금 선정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를 한번 외부에서 조금 모셔봐야 될 것 같아요. 거리가 좀 되니까 일단은 좀 빨리 채비하자고. 빨리 길이 멀어. 이제 시간이 없어. 빨리 이제 맞아. 시동 걸어 빨리 가자. 아침에 저희가 먼 길을 와서 먼 길을 왔다. 예, 골프 카트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오늘 이제 매셔볼 분이 시대가 나은 완판이요. MD의 신 뭐 이런 걸로 불리는 분인데 이분 모시기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서 초빙으로 외주에서 오신 선생님입니다. 그래. 민호인 선생님 민호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와주세요.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우리 집 고양이 돼지야. 안녕하세요. 저는 민호이라고 하고요. 티셔츠를 제가 완판을 해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러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궁금한 나라의 넝매스 보신 적이 몇 번 봤어요. 네. 어떤 편을? 그런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런 게 이제 솔직히 안 보셨는데 그냥 보셨다고 한 거죠? 네. 뭐야? 야 뭐야 이거? 저희가 이제 민호이님을 모신 게 궁금한 나라의 넝매스에서 이제 굿즈를 만들려고 하는데 네. 좋은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걸 해야 되나? 오늘 이거 연구를 좀 빠삭하게 해가지고 왔거든요. 좋아요. 연구까지? 근데 보니까 진짜 선생님 같아. 그리고 약간 미소가 약간 상업적이세요. 아, 네. 이게 기계적으로 장사 미소를 장착해야 되거든요. 네. 물어봐도 될지 모르겠는데 티셔츠를 저 얼마나 팔아제끼신 건지. 약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선생님 이제 저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래, 아, 네. 준비되셨어요?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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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필기 다 아, 오케이. 필기 미친 사람들이 저희는. 오케이. 굿즈. 역시 이건 뭐 근본으로 시작된 거. 굿즈가 뭘까요? 굿즈가 뭐죠? 정답 알고 있습니다. 좋은 거를 할 때는 굿. 좋은 것들 할 때는 굿. 진짜 최악이다. 와. 딩동댕. 어? 진짜로? 뭐야? 굿즈. 거짓말이 진짜예요? 좋은 것들. 알고 있었던 거야? 네, 의상도예요. 아 맞아요. 저도 이거 지금 입고 있는 게 제 앨범 굿즈. 굿즈시구나. 예. 굿 굿. 오. 굿 굿. 오늘 혼쭐 난다. 우리 보통 분은 아니다. 아까 빤스 얘기하셨어요. 아니 예. 장난인지 진담인지 모르겠는데 꽤 많았어요. 얘기. 우리 귀요미 분들도. 지금 아 빤스 이게 애매하다 약간 요런 생각 지금 네. 드시잖아요. 아니 왜냐면 저랑 덤미스가 이렇게 엉덩이시고 그려져 있고 아 엉망진창이다 요거 그야말로 공교롭게 엉 해서 엉망진창. 아 그게 약간 신경쓰임이거든요? 네.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신경쓰임이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단어거든요? 잠깐만 신경쓰임? 이거 약간 그거 아니야? 나 너 같은 애 제일 싫어 이런데 자꾸 생각나고 이런 그렇죠 뭔가 생각나 뭔가 신경쓰여 뭔가 싫은데 뭔가 갖고 싶어. 어? 약간 요런 느낌. 이제 반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예 트렁크? 트렁크? 삼각? 상관없어요. 이각 이건, 일각 이건, 일각, 오각 이건. 일각 뭐야? 무조건 남성용이어야 한다 일단. 왜냐? 네. 샀어 일단. 사서 입었어. 아 굿즈군 하면서 든든하군. 잠깐만. 그렇지. 그 반스를 입고 뭐라고 한다고? 야 여성분의 경우 남자친구분이 아우 안 돼 안 될 것 같죠? 네. 근데 넝매스 팬이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오 반스 너무 귀엽다 잠깐만 잠깐만 이상한 사람이 왔다고 조용 아예 정숙하세요 정숙 팬티가 진짜 맞는 건지 그게 또 걱정이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안으로 생각한 건데 그렇지 제가 두 번째 생각한 게 베개 커버거든요 어? 어? 야 베개 커버 좋다 같이 이제 꿈꾸는 느낌으로 야 베개... 왔다 이거다 이거 자, 팔려 맞아 나 안 그래도 베개 커버 필요했거든 세 번째 또 있어 또 실물 인형 같은 거 뭔지 아세요? 아, 쿠션인데? 아, 선생님 지금 세 번째 하는 방금 꾸며내신 거예요 혹시? 아니 베개 커버 얘기하다가 계획이 다 있었어요 제가 아, 예. 계획이 다 있고 야, 알겠습니다 포인트 포인트 두 분이시잖아요 예. 앞면 뒷면 아 잠깐만 그거 좀 징그러울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티셔츠랑 모자 정도는 기본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뺄 수가 없죠 팀워. 그렇죠 좋은 티셔츠가 뭐냐 제가 좀 샘플로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설마 구경 좀 해봅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좀 뭔가 멋있죠? 잠시만 저 둘 뒤에 얘기해 뭔지 알겠어 티셔츠 아니에요? 진짜 그래, 강사 초빙하시고 듣고 있어요 아, 들리셨나봐 가짜고짜 멋있지 않아요? 나 이러시는데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집에 가셔서 아, 그 티셔츠 뭐였지? 진짜 짜증나 나도 갖고 싶어 아 분노 조절 장애 네, 티셔츠 부끄러우면 숨길 수 있는 느낌 잠깐 부끄러운 게 왜 샀죠? 맞아 그래, 아니, 이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느끼셔야 돼요 요거는 그래. 마음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럼 어떤 사진을 박아야 됩니까 저희는? 이성님 요거는 어떨지 선생님?
너무 신경 쓰인다. 아니 근데 방금 구역질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역류성 식도염 있어서. 좋습니다. 그럼 T는 저희가 이걸로 한번. 이걸로 하면 제가 생각했을 때 앞면 뒷면으로 앞뒤로 간다? 앞뒤 뒷면에 들어가는 친구가 좀 서운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주 편견적인 발언인데요. 맞아요. 사람이 언제나 앞면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 버리세요. 앞면하고 싶어요? 뒷면하고 싶어요? 저도 앞면하고 싶은데 앞으로 가는 게 좋네. 아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사리 오빠가 앞에 계시는데 왜 이유가 그 스타일이 시원하기 때문에 아니 괜찮아요 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아니 저 근데 옆구리에 자신 있는 사람 옆에다 이렇게 하면 옆구리도 괜찮은데? 옆구리 티셔츠는 또 이렇게 야야야야야 그때 같이 야 이게 됐다. 야 옆구리 티셔츠 괜찮죠? 대박이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 아이템 기본 아이템에 모자를 하려고 하는데 아 맞아. 저희는 캡으로 할까 했는데 어떤 걸 해야 돼? 머리 얹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캡이 좋지 않나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그 로고도 약간 넉살 밀스 이렇게 H&M의 뒤를 이을 NNM 야 보니까 선생님 지치셨어. 자. 이미 많이 빠지셨어. 잠깐만 나 갑자기 지금 또 미치겠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거든요. 미치겠다 진짜. N하고 M을 합성해가지고 아 N하 그렇죠. 아, 좀 옛날 스타일인데 또 촌스럽다고 욕먹을 것 같아서 많이 해야 되나 이거? 이태원에 외국분들이 쓰던 한국 모자 남보다 사나이 막 이런. 그래서 우리 궁금한 나라에 너무 있으니까 궁금해만 담아서 궁금해? 와 머리에 소개팅을 나왔어요. 남자가 궁금해 모자를 쓰고 나왔어. 안녕하세요. 첫 인상이 어때요? 근데 오히려 가방에서 여성분이 또? 나도 궁금해. 야! 만생 영분이지. 아, 여자분이 어머 했는데 따라란다. 보니까 약간 그 귀요미 스킬로 지금 얼른 꿈딱 넘치는 것 같은데 Hey, be quiet. 마지막으로 저희가 키링을 한번 할 것 같은데. 아니, 개혁 마지막이에요. 진짜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 그 엔딩인데 선물차. 더 주시는 거예요? 오, 귀엽다. 괜찮죠? 네. 궁금한 다음에 너무 있을 키링을 하나 하고 싶은데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요? 돋보기를 작게 만들어서 거는 거 정도 생각했거든요. 그 정도 생각했어요? 돋보기 작게 만들어서 거는 아니면 여기에다 그냥 줄만 달까요? 그랬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게 아예 크게 만들어서 그냥 너무 무겁게 해서 그것도 신경 쓰이네. 아니 절렁 제일 중요한 완판 포인트 딱 하나만 딱 너무 궁금해요. 진짜 제일 궁금해. 어떻게 하면 답할 수 있나요? 제가 진짜 1급 비밀이거든요. 오케이 1급 비밀까지는 괜찮아. 완판하는 법은 예 조금만 만든다. 아 한 몇 개 정도 뭐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면 그럴수록 좋죠. 완판할 확률이 더 높아져요. 무슨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이라고. 저희 요 정도 지금 아이템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아, 너무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진짜 많은 걸 배웠어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다니 정말 기쁘고요. 저는 신경 쓰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2021년 트렌드야. 다음 내일 그 싱글 제목이 신경 쓰임이에요, 혹시? 신경 쓰여 뭐 이런 걸로 나오시면은 난 당신이 신경 쓰여. 신경 쓰여. 운명인데? 이걸 부러워요. 오늘 너무 감사했고 미드로서 활동 계획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얼마 전에 추루 노래를 발매했거든요. 네, 예. 염따이랑 같이 한.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들어. 우리 집 고양이 추루를 좋아해. 그냥 빈손으로 보내기 좀 죄송해가지고 신경 쓰이는 선물. 와 너무 신경 쓰여. 아 이거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어때요? 진짜 멋있어요. 신경은 확실히 쓰여요. 확실히 쓰인다. 민호이님 선생님하고 같이 한 우리 신경 쓰인 굿즈 완판 어떻게 하는가. 진짜 대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 민호이님 기대해 주세요. 자 궁금한 나라의 넝미스. 궁금한 나라의 넝미스 굿즈를 만들어라. 궁금 프로덕션에 그런 의뢰가 들어왔기 때문에 샘플을 한번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직접 디자인 한번 해보죠.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스타일은 우리 전통. 야 너무 많잖아. 요즘에 신경 쓰이는 게 대세잖아요. 신경 좀 쓰이게 빡빡. 응? 오케이. 잠깐만 빨간색이 위잖아. 신경 쓰이게 그럼 방법이 있지. 건공 감리를 거꾸로 박는 거예요. 너가 내 사인하고 내가 너 사인 하지. 신경 쓰이게. 야 넌 내가 한 거랑 똑같잖아. 여기. 이렇게 해서 완성된 궁금한 나라의 넝미스 궁금해 티셔츠입니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요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잠깐만 궁금이라고 썼는데 이거 어떡하죠?
어? 신경 쓰이는데? 어, 신경 쓰여요. 야, 결국엔 네 앨범 보고 잘 만들면 어떡해? F.O.B. 궁금한 나라 의자왕 넉 밀가루. 오, 그거 괜찮다. 저희가 만들어본 이 핸드폰 케이스랑 뭐 모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벤트를 추첨을 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 거는 드려도 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렇죠? 네, 뭐 기분이나 내시라고. 네, 일단은. 뭐. 오늘 궁금 프로덕션 어떻게 네.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까? 많이 배웠고 재밌었고 많이 웃었고. 그래. 궁금한 프로덕션 완벽한 대성공이었습니다. 완전하게 대성공! 아! 궁금 프로덕션 계속 진행 중입니다. 궁금 예. 프로덕션 계속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예, 실제 기획사에서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괜사랑 협력을 해서 예. 직접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거. 협업 가능. 궁금한 점들 계속 남겨주시고. 궁금한 나라의 응원대!